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아주 쉽고 아주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사진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소니 알파 핸드북의 소니 알파 7C 진행을 맡은 신현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사진을 찍는 날이 되었는데요. 자, 저번에 저희가 기초 설정을 다 마쳤고요. 오늘은 드디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 다이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토가 있고요. 또 P, A, S, M까지가 사진 촬영 모드들이고요. 이건 영상이에요. 만약에 카메라 조작이 처음이시라면 여기 있는 오토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자동 모드인데요. 카메라가 상황에 맞게 모든 세팅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자동 모드입니다. 근데 이 P 모드 이것도 사용해 보면 똑같이 자동 모드인 것 같죠. 카메라가 사실 촬영할 때 세팅해 줘야 될 게 정말 많아요. 뭐 셔터 속도, 조리개, ISO, 화이트 밸런스, 뭐 측광 방식 등등 그냥 듣기만 해도요 완전 짜증나고 어려워요. 근데 이 오토는요 이 모든 걸 그냥 다 자동으로 해주고 또 말 그대로 최적화이고, P모드는 셔터 속도와 그리고 조리개 이 두 개 값만 자동으로 맞춰주는 모드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맞춰야 돼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셔터 속도랑 조리개 이 두 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내가 화이트 밸런스는 뭔지 좀 안다. 나는 사진을 좀 더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절해보고 싶다 하시면 P모드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자동으로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세팅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A, S 그리고 M 모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A 모드 조리개는 수동, 셔터 스피드는 자동인 모드죠.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은 S 셔터 속도는 수동, 그리고 조리개는 자동 모드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이 M은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수동인 거예요. 완전히 수동. 이제 딱 이 M 모드를 시작하시면 나 사진 좀 많이 찍어봤다, 나 이제 좀 안다, 이 카메라를 안다 하시는 분들 이때부터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죠. 예, 거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 찍으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또 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A모드, S모드 또 적절히 사용하셨다가 아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다시 완전히 수동인 M모드로 또 돌리셔서 계속 반복해서 찍으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는 우리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아웃포커싱 많이 하잖아요. 뒤에 배경 싹 날려버리는 거. 그럴 때는요 A모드를 설정하셔가지고요 이 조리개 값을 가장 낮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경은 싹 다 날려버리고 예쁜 내 얼굴만 남기는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움직이는 피사체들, 역동적인 움직임을 계속 요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이 S모드로 맞춰주신 다음에요 셔터 속도만 올려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찍힙니다. 네, 앞에서 A모드, S모드, M모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오토모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 익숙해졌다 싶으실 때쯤이면 어느새 이 M모드로 수동으로 사진을 찍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메모리 기능은 자신이 즐겨 찍는 어떤 그 세팅 값을 미리 저장해 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겨찾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리 저장해 두시면은 매번 찍으실 때마다 막 세팅 값 조절하실 필요 없고 바로바로 그냥 돌리셔서 찍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이 S모드로 맞춰 놓으시고 빠른 셔터 스피드 설정에 동물 아이 AF 모드로 설정을 해두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반려견들 막 뛰어다니더라도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방금 설명드린 동물 촬영을 위한 세팅을 메모리 호출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동물 촬영을 위해서 저는 주로 S모드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카메라 상단 모드 선택 다이얼을 돌려서 S모드로 선택하고 셔터 속도를 500분의 1로 맞춰줍니다. 초점 모드는 AFC, 초점 영역 와이드, 마지막으로 IAF를 꼭 동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을 계속 불러올 수 있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 호출 기능 저장을 위해 대메뉴 1번에서 세 번째 페이지인 촬영 모드 드라이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MR12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설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1, 2, 3 중 원하는 숫자에 위치하고 다이얼 중앙 버튼을 누르면 저장 끝! 이제 사용을 위해서 상단 모드 다이얼을 1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제가 맞춰둔 세팅이 나와서 바로바로 저희 강아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사용하는 세팅 값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기능을 메모리 호출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카메라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바로 노출 다이얼인데요. 보시면 지금 숫자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면 밝게,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어둡게 조절을 해주는 다이얼인데요. P나 A, S 이렇게 자동 모드에서 조절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좀 밝게 찍고 싶은데 어두침침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걸 그대로 살려서 좀 어두침침하게 찍고 싶은데 카메라가 또 밝게 찍힐 때가 있잖아요. 요럴 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노출 다이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요, 리얼타임 트래킹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정말 쉽게 말해서 아주 쉬운 오토포커싱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장점을 좀 꼽자면요, IAF 기능, 그러니까 얼굴에 눈동자를 찾아내서 포커스를 끝까지 잡아주는 건데요. 이 리얼타임 트래킹은 눈이나 얼굴뿐만이 아니라 사물까지도 잡아내서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커스를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 트래킹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간단한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 모드를 AFC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초점 영역에 들어가서 제일 하단으로 이동하면 추적에서 와이드, 존, 확장 플렉스블 스팟 등의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 정중앙에 정사각형의 하얀색 네모가 보이는데 이곳에 제가 찍고 싶은 항목을 놓고 반셔터를 눌러볼게요. 네모가 녹색으로 변하고 양옆에 녹색 세로줄이 추가로 생기면 리얼타임 트래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초점이 잡히면 피사체가 움직여도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저장하다 보면 JPG 파일이 있고 또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로우 파일이 있잖아요. JPG 파일은 대충 알겠는데 이 로우 파일은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JPG 사진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정이 돼서 저장되는 반면에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공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모든 정보가 이 사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할 때 훨씬 유리하고 또 용이하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알파7C와 함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뭐가 많았습니다. 뭐가 많이 많아서요.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영상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나하나 익혀가다 보면요, 분명히 사진에서 초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익혀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브이로그도 찍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짠!